자, 여러분, 그죠, 그, 여러분 책 저번에 이야기 했잖아요. 그 185페이지에 그 5년 돼 있는 걸 몇 년으로 고쳐야 된다? 10년. 몇 페이지? 185페이지에 보면 그 5년 돼 있는 계약갱신 요구 기간 5년을 몇 년? 10년. 그거 하고, 그지? 그거 또 어디? 어디에? 188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188. 페이지에 거기 몇 년? 5년. 돼 있는 걸 몇 년? 10년. 그래서 여러분 그 주택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비교 그거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그죠?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어디를 한번 보냐면, 여러분 그 집합 건물에서는 어디 부분이 잘 나오냐 하면은 그거 잘 낸다. 그 여러분 190페이지. 무슨 부분? 공용 부분. 무슨 부분? 공용 부분. 그 집합 건물에서는 공용 부분에서 무슨 진할 공유와 오리지널 공유와 구분 소유에서 공용 부분은 공유로 보는데 그 민법상의 공유와 공용 부분의 공유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내는데 거기에서 잘 내는 거 가로 4번 공용 부분은 뭐 없다 분할 없다 그 가로 4번 하고 가로 4번 가로 6번 그지 가로 4, 가로 6번, 그 다음에 가로 8번. 가로 8번은 꼭 사용은, 여러분, 오리지널 공유에서 사용은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전부를 뭐에,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다. 지분에 관계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8번, 9번. 근데 오리지널 공유에서는 공유물의 변경은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근데 여기는 몇 분의 몇? 4분의 3. 과다한 비용이 들 때는 4분의 3 오른쪽 올라가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을 때는 뭐 통상의 집회결이 무슨 수? 가반수 뭐 그런 거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11번 11번 보존행위는 무슨 자? 각자지. 그럼 보존행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하면은 물권적 청권이 있다. 여러분 보존행위 하면 무조건 무슨 적 청권? 물권적 청권. 그지? 그다음에 그 11번에서 반가로 2번. 그럼 이 불법 점유에서 물권적 청권은 각 구분 소유자가 무슨 소유자가 각 구분 소유자가 행사하고 그다음에 관리는 2차적으로 각 관리단을 모여 대표하여 관리인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다음 13번은 여러분이 잘 알죠. 13번은 여러분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요 규정 때문에 앞 사람이 그 관리비 연체하고 떠났다. 무슨 비 연체하고 떠났다? 관리비 연체하고 떠났다. 그러면 특별 승계인은 뭐 무슨 부분만 책임지고 공용 부분 밀려 있는 관리비 채고 연체료는 아예 승계하지 않는다. 그런 것. 그 공용 대지권은 여러분 대지권은 어디서 나오냐면 등기법에서 낸다. 그지?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8번 규약으로 갑니다. 무슨 약? 규약. 여러분 규약은 오직 금방 뭐랬노? 자기들과의 관계만을 규율해야지 규약에서 제3자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그 규약은 유효무효 무효.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8번에 5번은 왜 무효고? 8번 그렇지. 아니 8번에서 8번에서 5번 왜 무효고? 여러분 물권적 청권이지. 그 방해 제거잖아요. 무슨 제거? 방해 제거잖아요. 여러분 물권적 청구는 무조건 누구와도 관련이 있노. 제3자가 침해했을 때도 물권적 청구이잖아요. 그래서 제3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약은 무효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대리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해도 된다. 해도 되는데 뭐 어디에 규약에서 누구와 관련이 있으면 제3자와 그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만약에 상가인데 업종 준수 업무를 위반했다게 업종 준수 업무는 누구들과의 관계고
자기들이지. 제3자는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래서 업종준수함을 위반하면 단주단수할 수 있다는 규약은 유효. 그럼 5번, 6번에서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냐 하면 규약이다. 그러면 5번은 규약이 뭐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규약이고 그래서 무효고, 6번은 규약인데 이런 단전단수 소유권 행사 못하도록 이런 강력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하는 것은 누구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런 거 잘 챙겨주시면 되겠어.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12번 가는데, 12번 재건축. 여러분, 이건 옛날에 기출문제도 나는데, 재건축은 5분의 4인데, 여러분 재건축은 돈이 정해진 상태에서 5분의 4다. 뭐가 정해진 상태에서? 돈. 그래서 그게 돈과 관련이 있는 게, 그게 지금 4개. 가로 1번, 신신비비. 신건물의 설계와 개요. 몇 세대 지을 건가? 세대가 많으면 참가하고 세대가 적으면 참가 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신건물의 소유권의 귀속. 4번. 1번, 4번, 신신. 신건물의 소유권의 귀속. 그 다음에 2번. 비용의 계산액과 비용 분담 방법. 요걸 일명 어떻게 표현한다? 빨리. 신신비비가 정해진 상태에서 몇 번의 4? 5분의 4.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럼 요 네 개니까 다른 거 한 개 다 집어넣고, 뭐, 홍보비, 무슨, 이렇게 넣으면 무조건 그런 결의사항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몇 개가 정해진 상태에서 5분의 4? 네 개. 무슨 신? 신신비비. 신건물의 설계와 개요, 신건물의 소유권, 몇 세대 지을 건가? 누가 가져갈 건가? 이런 게 정해진, 그러면 그게, 이게, 이건 돈하고 관계 있다. 그럼 내가 유리하면은 뭐하고, 내가 유리하면은 뭐하고, 참가하고, 불리하면 뭐하지 않고, 참가하지 않고 하는 거, 그지?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실명법, 실명법 여기서 두 개 낸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한 개 한 개 내놓는데 여기에서만 몇 개 낸다? 두 개. 요 뭐 해야 되냐면은 유형을 기억해야 된다. 뭘 기억해야 된다? 유형. 유형을 기억하는데, 요런, 요걸 줄여서 부동산 무슨 법? 실명법, 그지? 한데, 그럼 요거는 무슨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명의 신탁을 금지한다,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다, 꼭. 명의신탁을 금지하는데, 명의신탁은, 자, 요 기본형. 요 이자간의 명의신탁이란다, 예. 여러분, 갑건데, 누구? 을 앞으로 등기해놓자. 야, 내가 가지고 온 세금이 많으니까 내 건데, 너 앞으로 등기해놓자. 무슨 케이? 오케이. 그럼 요 약정. 여러분, 자, 요 기본 유형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 유형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에서 여섯 자,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무조건 무효. 이상하다, 뭐? 무효. 무조건 무효. 우리 했죠? 계약은, 약정은 하면 일단 뭐 하다? 유효. 몇 조? 103, 104, 107, 108. 명의, 신탁, 약정 아니면 무조건 뭐? 유효지. 근데 여기서는 여섯 자, 명의, 신탁, 약정.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명의, 신탁, 등기, 무효. 자, 누가 소유자냐 하면 등기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가 무효면은 여기 누가 소유자? 빨리. 갑을 뭐라 하노? 명의, 신탁자. 요건 명의 뭐? 수탁자인데 누가 권리자? 명의, 신탁자가 권리자다. 그러면 여러분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갑은 만약 명의신탁 있게 밝혀지면은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찾아오는데 이제 이 실명법에서 과징금 벌가금 물고 심지어는 징역까지 산다고 해도 찾아오는 거 징역 사는 거 하고 찾아오는 거 하고 무슨 또다? 별도.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수탁자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갑은 찾아올 수 있는데
수탁자가 이미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에게 뭐한 경우? 처분한 경우 제3자에게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는 말은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그대로 마다 유효 끝. 요거. 그럼 여기는 여러분 악일지라도 유효한 거 요거 잘 나온다. 뭐일지라도 악이. 그럼 요 기본형에서는 딱 나올 것. 누가 권리냐? 자기들끼리에서는 누가 권리냐? 빨리. 누가? 신탁자. 그러면 만약 을이 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을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을이 이미 제3자에 가버렸다. 제3자는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럼 자, 여기서는 실명법에서는 아까 다 기억한다. 6자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무조건 뭐? 무효. 제3자 무조건 뭐? 103, 108 아니면 무조건 뭐? 유효. 뭘지라도 아, 오케이. 요거. 요거 기본형. 기본형은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이거 가지고는 시험에 안 나오고, 요거 가지고 된다, 이게. 유형을 꼭 기억해야 된다, 여기는. 유형을 집에 가서 포스트잇에다가 꼭 외워야 된다, 이게. 무슨 생략형? 중간 생략형. 요걸 뭐? 삼자간의 명의신탁. 무슨 간의? 삼자간의 명의신탁이라 하는데, 자, 누구 집을? 병의 집을.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갑과 매매 계약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하면 무조건 뭐 해야지? 유효. 그지? 근데, 병에게, 야, 등기는 을 앞으로 해주세요. 을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뭐, 무효. 자, 그럼 갑이, 야, 내가 샀지만 너 명의로 이전하자. 명의신탁 약정. 여기서는 약정, 명의신탁 약정이다. 6자. 유효, 무효? 무효. 자, 갑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갑을 뭐? 명의신탁자. 을을 뭐? 수탁자. 자, 누가 권리자? 요거 잘 된다. 그렇지. 무조건 등기를 기준했다. 누가 권리자? 병. 누가 권리자? 병. 다음에 모의고사 낼 때 낸다. 누가 권리자? 병. 누가 권리자? 병. 병은 말소에서, 말소에서 찾아와야 되고, 말소에서 다시 누구에게? 갑에게. 갑은 여전히 누구에게?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직접 안 된다. 항상 병을 뭐하여? 대위하여 말소에서 이전 받아야 되고, 직접 안 된다. 누가 권리자? 병. 병은 말소에서 갑에게. 병이 안 나서는 갑은 직접 안 되고 병을 뭐하여? 대위하여 항상. 근데 그럼 병이 말소하거나 갑이 병을 대위하여 말소 해가지고 찾아오면 관계없는데, 병이 말소하거나 갑이 병을 대위하여 말소하기 전에 을이 정에게 처분했다.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유효한 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계약한 사람과 등기된 사람이 다르다. 무슨 생략형? 중간 생략. 계약한 사람과 등기된 사람이 다르다. 무슨 생략형? 중간. 누가 소유자? 병. 병이 말소해서 갑에게. 갑은 여전히 병에게 직접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을이 스스로 이전해줬다. 이게 갑에게. 스스로 이전. 자의로 이전.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거 잘 된다. 요것도 특이한 사항, 요것도 특이한 사항, 그지? 뭘지라도 유효, 요거는, 제3자는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무조건 유효. 지금 됐습니까? 요 유형 세 개. 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형, 약정형, 요거 경매형, 요렇게 한다. 요거 아니면 요거다. 다시 뭐? 요거 아니면 요거다, 이게. 자, 근데 갑이 누구한테 돈을 줘가지고, 을한테 돈을 줘가지고, 갑을 전주라고 한다. 무슨 주? 전주. 갑이 을에게 돈을 줘가지고, 다시 뭐? 갑이 을에게 돈을 줘가지고, 누가? 을이 누구 집을? 병 집을? 됐습니까? 갑이 누구한테 돈을 줘가지고 을에게. 을이 누구 집을? 병 집을. 됐습니까? 병 집을 산다 말이지. 그럼 요 병은 무슨 도인? 매도인. 을은 누구? 매수인인데, 자, 매매 계약은 무조건 뭐 유효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등기가 요 매도인이 뭐인 경우, 선인 경우, 누가 돈을 줘서, 갑이 돈을 줘서 을이 산다는 걸 뭐, 모르고 있어야 요 등기는 그대로 뭐하나, 유효해서 누가 소유자, 을. 근데 만약에 이 매도인이 알고 있으면 이 등기는 무효. 하면 누가 소유자, 병.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매도인이 선이면은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을. 을이 정에게 처분했다.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유효인데, 요 정이 유효한 거하고, 이 정이 유효한 거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 정은 무권리자지만, 거래 안정 규정에서 유효. 요거는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지만, 다시 누가? 을이 소유자지만,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자니까 누구? 정은 당연히 뭐하다? 유효. 그치. 하고, 갑은 요 신탁자라고 그러고, 명의신탁자, 을은 뭐 수탁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역시 약정, 여섯 자 뭐, 무효. 무효니까 여기는 해지라는 단어 쓸 수 없고, 갑은 오직 준 돈만, 뭐만? 준 돈만, 매수 자금만, 부당이득으로, 반환 받을 수 있대요. 됐으면 무슨 자금만? 매수 자금만. 자, 근데 확정,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매도인이 뭐이기만 하면은 선이면은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을이고 그럼 그 이후에 갑은 오직 준 돈만 돌려받아야 되고, 근데 을이 취득한 후에 갑에게 이전하기 약정하면 탈법행위. 갑의 의사가 개입되면 무조건 무효. 을이 취득한 후에 갑에게 이전하기로 약정 무효. 을이 처분한 후에 그 자금을 갑에게 이전하기로 약정 뭐 무효. 오직 준 돈 외에 갑에게 흘러 들어가면 무조건 무효. 근데 어쨌든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지만, 을이 취득하지만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받은 돈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거. 그러면 돈은 없고 내가 돈 대신에 집으로 됐습니까? 누구로? 집으로. 을이 대물 변제로 자의로, 뭐로? 자의로 스스로 대물 변제로, 무슨 변제로? 대물 변제로 이전 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요거하고 똑같다. 자의로 스스로 되겠습니까? 끝. 근데 요 경매 요거 나오거든. 갑이 을의 이름으로 낙찰. 다시 뭐, 갑이 을의 이름으로 낙찰. 그 다음은 뭐, 매도인이 알고 있어도, 매도인은 채무자인데, 알고 있어도 누가 소유자? 을. 무조건 갑의 을의 이름으로 낙찰받았다.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끝. 요거 가지고 된다. 몇 개고? 세 개. 네, 주로 나왔다. 그럼 이건지 갑을 병으로 하면은 계약 누가? 갑 등기 을. 요거는 계약 을 등기 을. 계약 을 등기 을. 갑이 뭐만 주고? 돈만 주고. 그치? 그럼 요 계약한 사람과 등기된 사람이 다르다. 무슨 생략형? 중간. 계약 누가? 을 등기 을. 단지 갑은 뭐만? 자금만 제공. 근데 갑이 을의 이름으로 낙찰하면 무조건 계약형. 지금 됐습니까? 유형이 중요하다, 이게. 요거고. 자, 그 다음에 배제. 배제는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다, 이게. 명의신탁 구조를 가지고 있던 뭐 명의신탁이든 아예 무슨 신탁이 아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 담보 목적의 명의신탁. 담보 목적의 명의신탁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냐면 양도담보지. 그럼 양도담보는 누구 부동산을? 채무자 거지만 누가 앞으로 이전해 놓노? 채권자. 그럼 자,
변제기 전에는 누가 소유자? 빨리. 채무자. 변제기 되기 전에는 누가 소유자? 채무자. 변제기 되기 전에는 누가 소유자? 채무자. 변제기 되기 전에는 누가 소유자? 채무자. 근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해놓노? 채권자. 뭐로? 저당권 대신에 담보로 하는 게. 그럼 구조는 무슨 신탁 구조일지라도? 명의 신탁 구조일지라도 명의 신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상호 명의 신탁. 상호 명의 신탁,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로 하잖아. 그지? 상호 명의 신탁의, 상호 명의 신탁. 여기서는 뭐라는 단어 없다? 분할이라는 단어 없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 그지? 요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 무슨 법? 신탁법. 신탁업법. 애관 신탁은 무슨 신탁이 아니다? 명의 신탁이 아니다. 무슨 신탁이 아니다? 명의 신탁 4개. 그 다음에 특례. 그래서 아까 중간 생략형 계약형 2개에서 내든지, 됐습니까? 요 2개에서 내든지, 안 가면 뭐, 요 무슨 내? 특례. 특례는 무슨 신탁 맞다? 명의 신탁 맞다. 맞는데, 그럼 명의 신탁 맞으면 유효, 무효, 빨리. 무효. 근데 무슨 목적이, 뭐, 특례에서 무슨 목적이 없으면, 탈법 목적이 없으면은 유효. 뭐다? 명의신탁 맞지만 탈법 목적이 없으면 그대로 뭐? 유효. 뭐냐면 종중. 응? 재산은 명의신탁. 그 다음 배우자 가는 명의신탁. 배우자 가는 명의신탁. 그 다음에 종교, 단체. 의 명의신탁은 아예 무슨 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맞지만 탈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 특례.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종중 배우자 네 개는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고 요거는 무슨 신탁이다. 명의신탁이다. 맞다. 근데 특례에서 유효로 할 뿐.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종중을 가지고 되는데 이런 갑 종중 재산은 갑 종중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잖아요. 법인격 없는 법인. 자, 근데 을 이름으로 등기해놨단 말이니? 그럼 요 명의신탁 약정, 요 탈법 목적이 없으면 그대로 뭐? 유효. 등기도 뭐? 유효. 그러면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자? 을. 을인데, 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소유자? 불완전. 여기서는 유효니까, 여기서는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언제든지 이전 또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을은 타주 점유자다. 무슨 점유자다? 타주. 그래서 자기들끼리에서는 누가 소유자? 갑. 그래서 갑은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 을. 을이 제3자에 처분했다. 제3자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고 절대로 을은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자기는. 그러면 만약에 등기돼 있고 점유를 몇 년간 해도 10년 해도 취득 쉬어도 안 된다. 무슨 점유자니까? 타주 점유자니까. 절대로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무조건 누가에 종속한다? 빨리 을, 갑. 갑. 그래서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이전해서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 을. 제3자가 침해했을 때는 을은 직접 물건적, 갑은 직접 안 되고 항상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끝. 그래서 요거는 유효니까 유효니까 약정을 뭐 해지. 아까 여기는 무효이 무효니까 해지라는 말을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되겠습니까? 끝. 요거 잘 나온다. 그래서 딱 여기서는 요 중간 생략형 계약형 요 두 개 하고 그다음에 특례 특례 종중 배우자 이런 거 가지고 잘 내고 그다음에 요 여기서 가면 요 신탁자 숙탁자 약정 무효인데 요 갑과 그 이후에 갑과 을이 혼인했다. 법률상 혼인해갖고 혼인했다 하면 특례로 간다. 혼인하면 뭐로 가서? 특례로 가서 그대로 뭐한다? 유효. 언제부터? 혼인한 그때부터. 혼인은 법률혼이다. 갑과 을은 사실혼 배우자다. 여전히 남남 무효.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했다. 그것도 남남 무효. 오로지 뭐라 해야 된다? 배우자라 해야 된다. 법률혼 배우자.
무슨원 배우자? 법률원 배우자. 요거 가지고 잘 끝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자 한다. 여러분 딱 보고 기본 유형 세 가지에 해당한다. 여섯 자 뭐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 뭐 무효. 근데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라면은 무슨 내라야 된다? 특례. 종종 거기에서 여섯 자 뭐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 뭐 유효. 하고 제3자에 갔다 뭐 특례든 기본 유형이든 제3자에 갔다 제3자는 뭐일지라도 특히 실명법에서는 악의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런 거 잘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가담법 무슨 법? 가담법 가는데 여러분, 요 실명법 제일 많이 나온다. 몇 개? 두 개. 그치? 두 개. 꼭 껴. 요 가담법에서는 적용범위 여러분 비전형담보 첫째 등기 또는 등록으로 공시하는 비전형담보 그럼 여러분 전형담보는 어떤 게 있나 전형담보 저당권 질권 전세권 또 유치권은 안 비워줬는데 유치권까지 집어넣으면 몇 개? 네 개는 민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다음 중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 건 하면 어느 거? 저당권 질권 전세권 유치권 무슨 법을 정의한다고는? 민법. 비전형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이런 거지. 환매, 재매매약, 요게 매도담보다, 이렇게 한다. 그럼 여러분 조심해요. 환매와 재매매약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환매와 재매는 집 팔았다가 매도인이지, 그지? 또 매수인이잖아요. 나중에 집 사가 오잖아, 다시. 환매권자. 선생님, 그게 왜 담보야? 환매와 재매만 구조 똑같잖아, 그지? 환매와 재매매약이 매매하면 물건이 기준. 환매와 재매매약이 뭐, 매매하면 뭐가 기준? 물건. 물건 팔았다 다시 사가오는 거고 환매와 재매매약을 담보 다시 뭐 담보 하면 뭐가 기준 돈이 기준 돈 돈은 누가 주고 매수인이 주잖아요 채권자 매도인은 뭐 채무자 돈 받았잖아요 돈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집 가져온다고 무슨 형식으로 매매 형식으로 가져오거든 그럼 나중에 돈 돌려주면 되파는 형태로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환매와 재매약이 담보하면 뭐가 기준? 돈. 담보하면 돈. 매매하면 뭐가 기준? 물건. 기준.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담보일 때는 가담법 적용한다. 이게 비전형 담보이면서 두 번째 피담보 채권이 무슨 대차라 해야 된다? 소비대차. 그래서 요 소비대차는 여러분 우리 지문에 뭐라는 단어가 나오냐면은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채권 이런 말 해야 이게 소비대차고 가담법 정의하고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무슨 대차가 아니다? 소비대, 매매대금, 토지대금, 물품대금, 뭐 이런 대금이라는 말 들어가면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소비대차라야 된다. 뭐 하면서?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채권이. 그 다음 세 번째, 예약 당시에
예약 당시에 담보물 가액이 물건 가액이 물건 가격이 됐습니까? 예약 당시에 무슨 물 가액이? 담보물 가액이 채권액을 뭐 해야? 초과해야 가담보죠. 여러분, 이게 가담법은 누구를 보호한다? 채무자. 그치? 근데, 자, 그럼 양도담보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럼 갑이, 있습니까? 을에게 1억 빌려주고, 1억 8천짜리 집 소유권 이전해놨다. 얼마? 1억 8천. 여러분, 옛날에는, 가담법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 요 소유, 양도담보 하는 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노? 채권자지. 근데 옛날에는 변제기에 돈 못 갚으면 바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하는 게 양도담보거든. 변제기에 채무자가 돈 갚으러 가니까 채권자가 어디 증발하고 없다 이게. 가족들한테 물어봐도 가족들 자기도 찾고 있다 이란데 이게. 한 일, 그냥 돈 갚으러 가니까 채권자도 없고 채권자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채권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 약속한 일주일 전에 돈 갚아서, 갚으러 가니까 너가 증발하고 없어서 못 갚았어. 증발하고 없어서 못 갚았다고. 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팩트. 갚아서 못 갚았어. 못 갚았잖아, 내 거야. 언제? 옛날에는 그랬거든. 그 다음에 1억 8천짜리인데, 나머지 차액, 청산. 안 준단 말이지. 언제? 옛날에. 그렇지? 지금은 그럼 어떻냐? 아무나 지금은. 그럼 옛날에는 누가 갚으러 가니까 없다? 채무자가 갚으러 없다? 그럼 못 갚았다, 이게? 했더니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금방처럼 채권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안 갚았잖아. 팩트. 그래서 너는 약속한 날짜에 못 갚아서 그 집은 누구야? 내 거야? 이렇게 하잖아. 그지? 응. 근데 지금은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려면은 변제기가 되고 누가 나서야 되냐면 채권자가 나서야 된다. 누가 나서야? 채권자가. 변제기 이후에 실행을 통지하고 실행 통지 누가 한다? 채권자가. 그렇지. 실행 채권자 실행 통지해 가지고 매달 2월이라는 요 청산 기간, 유예 기간. 그래서 채무자는 무조건 매달이라는 일단 유예 기간을 확보한다. 2월. 2월 요거는 강행 규정이다. 2월이 지나고, 그 다음 차액이 있는 경우는 무슨 금을 지불해야? 청산금을 지불해야만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무슨 금? 청산금을 뭐 했을 때? 지급하였을 때 채권자가 소유권. 그럼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매달 땡, 2월 땡.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자, 그럼 양도담보에서는 요 채권자가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는 무슨 금을 줘야? 변제기가 되고 매달 실행 통지해가지고 매달 2월 하고 청산금을 뭐 했을 때 지급하여야? 그럼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매달이 지나야 된다? 2월. 2월 무조건. 근데, 그럼 어쨌든 채권자가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한 청산금이 있는 경우는 청산금 지급.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매달 2월 이 되었을 때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는데 그럼 채권자가 요 자기가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 청산금이 있는 경우 청산금 줘야 소유권 취득하는데 청산금 주기 전에 아직 자기가 소유자도 아닌데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유효. 선의의 제3자에 대항을. 근데 가담법 적용 안 했을 때는 요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유효. 옛날에는 무슨 법 적용 안 했을 때는 가담법 적용했을 때는 무슨 제3자만 선의. 그럼 만약에 그럼 청산금 줘야 완전한 소유자가 되는데 청산금 주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했다. 지금 제3자는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자, 근데 만약 그러면은 이미 제3자에 처분해 버렸다. 채무자가 돈 갚으러 가 보니까 이미 제3자에 처분해 버리고 없다. 돈은 갚고 이제 집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지. 그럼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 배상. 되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 자, 그 다음, 요 청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청산에는 처분청산과 귀속청산이 있는데,
차분 청산은 먼저 소유권 취득, 나중 청산금 지급, 귀속 청산은 먼저 청산금 지급, 나중 소유권 취득이거든. 그래서 우리 가담법은 청산금을 지불하여야, 청산금을 지불하여야, 청산금을 지불하여야 소유권. 그래서 먼저 무슨 금 주고, 청산금 주고, 나중 소유권. 그래서 무슨 청산만, 귀속 청산만 있고, 처분 청산은 어쩌고 저쩌고 한 개도 없다. 처분 청산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처분 청산 인정한다 들어있으면 무조건 OX X 가지고. 아까 대금이라는 말부터도 무조건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지? 시스템 가지고 된다. 한 문제 나오니까. 자, 그럼 이제 채권 변제가 됐다. 채권자가 소유권 채무자가 뭐 돈 갚으면 관계 없지만 안 갚으면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누가 나서야지 빨리? 채권자가 실행 통지하는데 누가 통지하노? 채권자가 통지하는데 서면 요거 서면 또는 뭐 구두로도 된다 하는데 뭐를 통지하냐면 목적물 평가액, 목적물 평가액 빼기 뭐 선순위 채권액, 선순위 채권은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권자의 보증금, 빼고 담보권자 자신의 채권액, 빼면은 이게 무슨 금이 되냐면은 청산금. 예? 그럼 이거 왜 빼노? 채권자 자신이 갚는다. 떠안았기 때문에 이거 뺀다. 이거 누가 갚는다? 채권자가 갚는다. 됐습니까? 예. 하고, 자, 그러면 실행통제의 상대방인데, 그럼 실행통제의 상대방은 몇 부류로 나누냐 하면 두 부류. 자, 첫째, 채무자. 두 번째, 물상보증인. 세 번째, 제3취득자. 요거는 채무자 등 변제해야 할 이익이 있는 자. 다시 뭐? 변제해야 할 이익이 있는 자. 먼저 통제하고 도달하면 후순위 담보권자. 다섯 번째, 대항력을 갖춘 후순위 임차권자. 요거는 뭐, 요걸 후순위 담보권자 등이라고 하는데, 왜 통제하느냐 하면은, 청산금 받아가라고. 청산금은 누가 먼저 가져갈 수 있냐면, 후순위 담보권자 등이 먼저 가져가. 자, 다시. 통제할 때 몇 부류로 나눈다? 두 부류. 채무자 등에게 먼저 통제하고 도달하면 지체 없이 뭐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통제하는데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통제하는 이유는 무슨 금 받아가라고? 청산. 청산금은 누가 먼저 받아간다? 후순위 담보권자 받아가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채무자들. 그래서 자 통지는 누구한테 먼저 하고 빨리 채무자 하고 도달하면 지체 없이 뭐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하지만 됐습니까? 청산금은 누가 먼저 가져간다? 빨리 후순위 담보권자가 가져가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자든 채무자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요 채권자가 반드시 누구한테 통제해야 되냐면 채무자 등에게 반드시 해야 된다. 채무자 등에게는 채무자가 여러 명이다 전원에게 통제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빠져있다 실행으로선 효력이 없다. 자, 근데 채무자 등에게는 했지만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통제 안 했다. 실행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고 단지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후순위 권리자가 다시 무슨 금 달라고 하면 청산 몇 번 줘야 된다? 두 번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 또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실행통지의 상대방이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요 사람 두어. 왜냐하면 채권자가 책임지니까 선순위. 그 다음 청산금 지급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요거. 그 다음 또 요거 청산금을 개사람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채권의 가뭄, 모든 채권의 가뭄 OX, X 후 선순위 채권액만 고려 뺀다고. 모든 채권액을 고려하면 OX, X 누구 것만 고려. 요 시스템 관련이 여기서. 자, 그럼 다시 중요한 건 평가하는데 누가 평가한다?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그럼 1억 8천인데 1억 4천으로 평가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하더라도 누구? 채무자는 끽소리 할 수 없다. 채무자 다툴 수 없고 채권자도 뭐 맨날 뭐 했는데 2개월 동안 집값이 폭락했다? 다시 재평가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번 평가하면 누구? 채권자, 채무자 다툴 수 없고. 그러면 평가액이 적으면 무슨 금이 적고? 청산금이 적고, 청산금이 적으면 누구한테 돌아올 게 적다? 후순위 관리자. 이럴 때 후순위 관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평가액에 불만 표시는 안 되고, 평가액이 적으면 무슨 금이 적고, 청산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는 청산기간 내에 무슨 기전이라도, 변제기 전이라도, 원래는 여러분 요 후순위 담보권자 자신이 누구든 경매를 신청하려면 신청하는 사람은 무슨 기가 돼야 되노? 변제기가 돼야 되는데 요거는 무슨 기가 안 돼도 변제기 전이라도 후순위 담보권자는 경매로 가자.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면은 이제 경매로 가는 거지 이제. 요 귀속 청산은 취소되고. 그래서 요 평가 주관적으로 평가인데 채권자 채무자 다툴 수 없고 후순위 담보권자는 평가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무슨 기전이라도 변기적 기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거 끝. 요거 가지고 낸다. 이게 무슨 담보?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양도담보라는 게 표시된다 안 된다? 된다.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러분 그죠?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하든 말든 아니. 근데 여러분 소유권은 국가가 항상 조사하거든. 여러분 등기특별조치법에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다시 뭐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며칠 이내야 된다? 60일. 그러면 그 소유권 이전할 때 원인이 계약인지 매매, 정력, 교환, 신탁, 신탁 이전은 60일. 그다음에 계약이 아닌 뭐 상속, 취득시효, 진정명의회복 이런 경우는 60일이 뭐 넘어도 관계 없다. 그러면 등기 이전할 때 원인이 뭔지 조사하는 거지. 법관이, 아니 등기관이. 뭐 계약이면은 며칠 이내에 해야 되고 60일. 계약이 아니면 60일 지나도 원인이 뭔지 소명서 제출하세요. 그럼 이거는 뭐다? 나는 무슨 건 대신에 저당권 대신에 무슨 건 대신에 저당권 대신에 무슨 보로? 담보로. 무슨 보로? 담보로 소유권이 이전하는 거다. 무슨 보로? 담보로. 그래서 양도담보는 양도담보라는 게 표시된다 이게. 그러면 양도담보에서는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요 귀속청산만 할 수 있대. 자기가 하고 실행을 통제해가지고 이게 청산금 주고 소유권 취득. 근데 자 요거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 해놨단 말이야. 소유권 이전. 자 첫째 가등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제기가 되고 나서 이후에 채권자가 나서가지고 실행통지하고 매달 2월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무슨 이행? 동시행. 이렇게 하는 걸 무슨 청산이라노? 귀속청산. 귀속청산 이걸 권리취득에한 실행. 권리취득에 한 실행. 이걸 다른 말로 사적 실행 이렇게 신한다. 왜 사적 실행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청산금 주고 소유권 취득하는데 법원의 절차를 안 거치잖아요. 소유권 청산금 주고 소유권 취득하는데 법원의 절차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안 거치기 때문에 사적 실행. 세 개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요 가등기에 놓은 경우에 가등기권자 자신이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예? 뭐 할 수 있다? 경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실행합니다. 배당 참가할 수 있다. 예? 그럼 자신이 경매를 청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실행했을 때 배당에 참가할 때 요거는 가등기를 무슨 권으로 보냐면은 저당권으로 본다. 예? 무슨 권으로 본다? 저당권.
자, 그럼 좋다. 여기에 지금 1번 을, 2번 갑 이름으로 가던 길에 했단 말이니? 갑구에. 그럼 을구에 이렇게 저당권, 저당권, 저당권이 있는데, 이건 저당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법원은 모든 가등기 권리자에게, 금방 뭐랬노? 모든 가등기 권리자에게 몇 부류로 나눠서 두 부류. 순수한 가등기면, 순수한 가등기를 청구권 보전 이런 말을 쓴다.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면 내용만. 저당권 대신에 하는 담보 가등기면 내용, 원인, 채권 전부. 다시 뭐? 원인, 어? 내용, 원인, 채권 전부를 신고하라고 최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가등기 담보는, 이런 저당권 대신에 하는 가등기 담보인지, 순수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등기부에 뭐 되지 않으니까,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된 부동산의 경매가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모든 가등기 권리자에게 몇 부류로 나눠서 두 부류. 신고하라고 최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그지?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그 204페이지 맨 밑에, 7번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끊고 법원은 누구는? 법원은 가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 때는 뭐 아까 저당권 대신에 하는 담보 가등기면 뭐 내용과 채권 전부 원인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있으면 뭐 금액 요까지 하면 몇 개? 세 개 또는 몇 개? 네 개를 담보 가등기가 아닌 아까 요거는 그럼 다른 말로 고치면 뭐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 경우는 내용 한 개만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 기간에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하는 말은 이게 가등기가 돼 있는 경우는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의 보존의 가등기인지 등기부에 뭐 되지 않기 때문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 중에 한번 챙겨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문제풀이 할 때 요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도담보는 몇 개? 양도담보는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거 오직 자기는 몇 개? 뭐만 무슨 담보만 귀속청산만 할 수 있잖아요. 가등기담보는 귀속청산, 경매청구, 배당청구 다 할 수. 그러면 여러분 구조적으로 보면 양도담보가 채권자에게 유리합니까? 가등기담보가 채권자에게 유리합니까? 가등기담보 꼭 기억해야 된다. 양도담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저 챙겨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그죠? 예,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